프로포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포션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비율이란 뜻이에요. 비율. 여러분들 비율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b분의 a가 d분의 c라면은 if라고 하는 말이 들어야겠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then 그럴 경우 c분의 a는 d분의 b가 되고 a분의 b는 c분의 d, a분의 c는 b분의 d가 된다는 거죠.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 복잡할 건 없습니다. 영어로 적혀 있는 정의를 보면은 a proportion is a statement. a propor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장이에요. 어떤 문장이냐 하니까 두 개의 주어진 레이쇼가 같단 말이에요. equal. 그러니까 b분의 a는 d분의 c. 두 개의 레이쇼죠. 하나 레이쇼 하나, 레이쇼 두. 둘, 두 개의 레이쇼가 같을 때 이것을 우리 propor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b분의 a가 d분의 c라고 되면은 그럴 때는 이제 a분의 c는 b분의 d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c분의 a, 거꾸로 c분의 a는 d분의 b가 되죠. 그죠? 그건 여기 나와 있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세 번째 게 상당히 재미있는 건데 a분의 b는 c분의 d, 즉 거꾸로 해도 프로포션은 적용된단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분의 3은 9분의 3이죠. 1분의 3이 아니고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은 9분의 3과 같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거꾸로 하면은 1분의 3은 3분의 9가 되죠. 1분의 3은 3이고 3분의 9는 3이 되죠. 따라 3은 3.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더라도 이게 말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방금 같이 다시 3분의 1은 9분의 3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이 3과 이 여기 있는 1, 여기 있는 9와 여기 있는 3,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비율을 하더라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은 9분의 3도 역시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여기 있는 이 프로포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문장이 참이라면 6분의 4는 15분의 x를 만족하는 이 equal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참으로 만드는 x가 있다면 그 x는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x도 만족시켜야 됩니다. 여기 있는 세 개의 문장도 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x를 한번 찾아보십시오.